안녕하세요. 유창희 원장입니다. 비타민C 메가도스 복용과 자가면역 질환에 대한 영상이 있는데, 여기 댓글을 이제 남겨주셨는데요.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분인데, 메가도스 비타민C 고용량을 못 뽑으니까 통증이 더 심해서 중단했습니다. 지금은 오메가3랑 프로바이오틱스, 비오틴, 소화요소만 먹고 있습니다. 비타민C 고용량 메가도스 요법은, 했을 때, 제 환자분들 그동안 임상 경험을 봤을 때도, 거의 대부분 아파지는 경우가 많고요. 좋아진 경우는 드뭅니다. 다른 질환, 다른 암이라든지, 어떤 다른, 뭐, 간질환이라든지, 어떤 중증의 다른 난치성 질환에서는 비타민C 메가도스 요법이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류마티스 질환에서는 비타민C 메가도스를 했을 때, 아파지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다. 이분 지금 하시는 것 같이, 이 정도가 무난하고요. 비타민C는 그냥 하루 정해진 용량 이내로만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상 유창길 원장이었습니다.